의료 취약 지역인 경기 동북부에 공공의료원이 설립됩니다. 경기도는 올 3분기 최종 부지를 선정하고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의 영역까지 확장한 혁신형 공공병원은 감염병 위기 대응은 물론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와 돌봄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남부지역 수원 이천 안성과 북부지역 의정부 파주 포천 등 총 6곳의 경기도 의료원 공공병원이 운영 중입니다.